소지왕이 즉위한 지 10년째 되던 해. 폐하! 폐하! 가뭄이 해갈되고 있다지요. 참으로 다행입니다. 내가 하겠소, 부인. 폐하께선 제 손끝이 닿기만 해도 진저리가 젖으시지요? 아니, 그게 아니라. 누가 알겠습니까? 왕비가 이리 찬밥 신세인 것을요. 아니, 이제 그게 저 고구려군 하고 아주 외국아 기승을. 괜찮습니다. 폐하께서 후궁을 본 것도 아닌데. 폐하께선 신라와 혼인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도 오늘은 저와. 내가 피곤하니까 가서 쉬시오. 예, 폐하 물러가겠나이다. 소지왕은 왕비 선의 부인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폐하! 폐하! 오늘은 가지 마세요, 폐하. 무슨 일이요, 부인? 어젯밤에 꿈자리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사냥 안 간다고 큰일 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걱정하지 마시오. 내 조심하리다. 정 가셔야겠으면 언제 어디서 머무르는지 알려주세요. 폐하의 무사기한을 위해 불공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소, 알겠소. 내 부인께 자세히 알려주라 이르겠소. 가자. 소지왕이 사냥터로 떠난 뒤 선의 부인은 궁 안에 있는 사원을 찾았다. 그때 선의를 찾아온 젊은 남자는 승려 묘심. 그는 당대 미남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왕비마마 나와 계시옵니까? 폐하께서 방금 사냥을 나가시어 불공을 드리고 있었네. 그렇습니까? 선의 부인은 무엇을 이토록 간절히 기원하고 있는 것일까?